닥터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2부로 종목 상담 방송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성엔지니어링 17,990원 10% 1월 15일날 사셨다. 자, 그리고 몇 종목들 이제 올려놓으셨는데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보해양조는 샀으면 샀다 아니면 관심권이다 이야기해 주시고, 세유리도 만도 관심권인지 남겨주고, 삼성엔지니어링 닥터케이도 관심 있는 종목이에요. 17,990원. 자,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17,990원은 저항권이에요. 그죠? 여기 IB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가지고 연락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 저항권이라서 일단 본전권까지 가려면 여기서 내일 강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돌파 시도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좀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밑으로 강하게 깨진다면 본전권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본전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중요 변곡 구간인데 밑으로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좀 주가 추이 안 좋다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닥터케이도 관심이 있는데 여기를 올라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강한 추세에서 많이 이제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240일을 쭉 지키면서 이 종목이 왔거든요. 이 종목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돌파하면서 이렇게 240일 인근 가면 지지를 받았는데 각도가 커브가 누웠죠. 이렇게 각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슬쩍 끼는 게 보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이건 또 프린트 스크린에서 말씀드려보죠. 자,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대충 뭐 얼마 가겠네요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각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각도가 이제 이렇게 아이고 너무 좀 극단적인데 다시 슬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그러면서 처지게 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 색깔 일일이 안 바꿀게요. 이렇게 쳐지면서 하락 추세 바뀐 겁니다.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일 수 있는 지점까지 왔어요. 이제 힘이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 안 하고 저기 순위가 여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순서대로 좋은 순서입니다. 밑으로 기왕 보냈지 않습니까? 왜? 표기 단기 박스권 여기 저항권 60일 못 넘어가고 자꾸 튕겨내리고 원봉이 좀 크죠? 그래서 현재 별로인 상황이에요. 앞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뺐다가 들어 올리면 좋은데, 자, 뭐라고 그랬죠? 추세를 자꾸 훼손시키는 게 몇 번 됐지 않습니까? 서너 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잦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빵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추세 훼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이 없어서 처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얼마에 샀는지 빨리 남겨주시고, 푸우님은. 자, 그래서 강한 반등 나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이평선 돌려내면서 밑으로 처지면서 하락 전환 가능한 상황까지 왔으니까 당분간은 저는 별로 관심 안 가지겠고, 밑으로 강하게 처지면 적당히 그냥 끊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반등 넣을 때 적당히 끊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큰 수익 내기는 좀 당장 힘들어 보인다, 일단 그런 생각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기관이 자꾸 패대기 치고 있네요. 그죠? 이틀 동안 기관이 같이 팼네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겠고, 제이엔케이히터. JNK. 내일 따라간다고요? No.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상가가인데 어딜 따라간단 말입니까? 언제 살 수 있다?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얼마 샀다? 본인이 7,000 얼마 샀다 했노? 보자. 7,050원 사서 7,450원 갔다. 7,000 7,050원 사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몇 프로 오른 지점입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한가, 여기 얼마가 올랐어요? 지금 여기가 4,000원권에서 사야 되는데 7,000원권이면 거의 80% 이상 올라온 지점에서 따라가가지고 요거 더 못 먹었다고 내일 따라갈까요? No, no. 팔 때도 없었어요. 짜다리 20일 닥터케이 리딩을 아직 못 들었죠. 닥터케이는 이런 데서 따라가라 안 그럽니다. 던지라고도 안 해요. 언제 던지라 하는가 하면요, 현대건설이 여기 처지기 시작합니다. 추세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던지라 그러지. 10일만큼 올랐어. 10일 다 먹진 않았습니다만, 그죠? 10일 동안 올랐는데 한 6, 7일 동안 홀딩했어. 그러니까 던지라 그러지. 이왕 그럼 7,000원 들어갔다면 여기 던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던질 자리가 홀딩 해야죠, 홀딩. 그래 놔놓고 내일 다시 들어간다고요? NO! NO!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잘못하면 다이 합니다. 다이. 잘못하면요, 만원에 삽니까 이거?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 이런 것도 어떻게 알고 따라갔대? 원유 정제 공정, 석유 화학 공정, 산업용 가열로 제작. 내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본인이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정도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냉정합니까? 못해요. 안돼요. 밑을 꼽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자마자 30%씩 빠져요. 뭐가 그렇다? 이런거 잘못하면 그냥 까져요. 본인 들고 있죠? 죄송합니다만 꼭다리에서 얼마 빠졌어요 지금, 그죠? 5만원에서 지금 38,000원 왔습니다. 그죠? 본인이 5만 샀다고는 내가 이야기 뭐 못 들었습니다만, 꼭대기 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물려가지고 12,000원 빠졌다니까요. 몇 프로입니까? 12,000원이면 그죠? 20 몇 프로입니까? 20%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그죠? 하지 마세요. 보해양조는 얼마에 샀어요? 그러니까 닥터케이가 거의 맨 처음 산 회사가 보해양조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97년도에 샀어요. 97년도에 제가 총무팀에 있었는데, 광고회사 총무팀에 있었는데, 이 보해양조는 어음 발행을 회장이 직접 한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다면 재무나 이런 거에 상당히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인가 보다. 그리고 이쪽이 지역 감정 없어요. 그냥 단순한 제 아주 무식한 생각에, 이거 전라도 쪽 회사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였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역이니까 그냥 진짜 무식한 생각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뭐 그죠? 향토 산업이면 그래도 조금 뭐 수혜 있지 않을까, 진짜 단순한 무식한 생각으로 정치인 테마 그랬다. 그냥 적당히 그냥 나왔던 정보인데요. 얼마에 물렸단 말이죠. 얼마에, 여기 꼭대기 이런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쳐지죠. 여기 깨지는 순간 던졌어야 돼. 2,000원 깨지는 순간 2,060원 올라가도 2,063원 올라가기 힘들어 보인다.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 유지할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오른 만큼 오른 꼭대기에서 하면 물린다. 그죠? 넥 라인이거든요. 올라가도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여기 위에면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샀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죠? 뭐 여기 꼭대기 인근인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시장에 주도 주군을 하세요. 보해양조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술 만드는 데 아닙니까? 술이 팔려봐야 얼마 팔리겠습니까? 그죠? 단가가 낮지 않습니까? 컴퓨터 한 대 팔아야 많이 남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 술 만드는 회사인데 술 팔아가 얼마나 남겠냐고요. 그죠? 그렇다고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도. 야, 세율이 이거 왜? 이거 하면 들이대 보려고? 패스. 세율 패스.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 별로야, 별로. 이거 돌파했다고? 위에 누르고 있는 건 어떻게 하려고? 응?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여기 가면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32,000원. 그럼 말고 딴 거 해라니까. 현대차. 현대차 이런 거 해라고. 이런 거 사라고. 여러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건 사도 안 하고. 뭐, 만도. 패스! 패스! 참.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좀 사라고 이야기하면 좀 사놓으면 되지. 아, 진짜. 세우라, 말 좀 듣자, 말 좀. 응? 이런 거 20일 돌파하면 딱 사가지고 아직 던질 자리도 안 나왔잖아. 적당히 들고 가면 적당히 8, 9% 먹을 건데. 그지? 그럼 잘하자. 꼭 맞아야 말 듣냐? 아유, 웃겨. 아시겠죠? 아, 여러분들 핵심을 짚어드리자면 시장의 주도 업종을 하셔라. 그리고 누가 봐도 알만한, 그거보다 더 나아가자면 1등을 해라. 닥터케이 여기 1, 2등 정도 아니면 안 넣어놨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 1, 2 다 봅니까? 그죠? 그리고 관심 이거 이런 잡주 봐봐. 며칠 전에 상가가 된 10% 빠진 이거 여러분 잘 해낼 자신 있어요? 자, 이거 설정해야 되겠다. 더블 클릭하면 차트 나오게. 아이고, 며칠 전 상한가 나오더니 이제는 또 두 번 클릭시, 한 번 클릭시 종목 연동 기능, 두 번 클릭시 차트가 아니야. 주식 차트. 됐어. 아이고, 잡주야.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저한테 제 지인이 물어봤잖아요. 방송에서.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이거 어떤가요? 제가 좋다 그랬습니까? 너무 가격이 낮아요. 별로. 올라갔습니까? 올라가다가 개 박살났어. 여기 동그라미 친한 게 아직 흔적이 있잖아. 가봤자 여긴데 별로입니다. 현대중공업 이런 거 아세요? 박살. 그죠? 만약 샀으면 야, 닥터케이 진짜 말이 맞네 이랬을 겁니다. 현대중공업 한번 볼까요? 같은 기간인데 그래도 위에 있네. 먹을 기회라도 줬네. 그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얘야,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업종에서 1등 하는 애하고 친하게 지내라니까요. 적어도 2등 정도까지. 뒤에서 빌빌대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날라리, 그리고 어디 가서 땡땡이 치는 것만 자꾸 배우고 안 좋아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1등하고 친해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업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오늘의 강세 업종이 어딘지 대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약세 업종은 바이오 제약이라는 게 대번 눈에 들어오고 엔터 쪽, 그리고 아침에 남북 경협이 약하다는 걸 대번 눈치채고 현대건설 딱 차익 실현해내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어느 업종이 강하고 그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뭐고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우량한 종목 위주로 하셔라. 몇 10% 날라가고 상한가 안 날라가도, 그죠? 찬찬히 7% 8% 먹으면 돼요. 그죠? 현대건설 작게 먹었습니까? 8% 이상 먹었으면 됐잖아요. 그죠? 대형 우량주로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 현대차는 먹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럼 된 거예요. 잡주들은 빠질 때 하루만 10% 20%씩 빠지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많이 먹기보다는 안전한 종목으로 안전 위주로 가셔라. 강조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위 지인들에게 검정 한번 해보시고, 닥터케이 방송 한번, 모든 방송 실시간 녹화 전부 다 돼 있으니까 검정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좀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그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아직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당장 right now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있습니다.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 후원 좀 해주시고, 광고 스킵하지 마십시오. 2,000원 밖에 못 벌어요 요새. 그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40분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